다음 미션 하러 갑시다. 설마 거대 고무 잡으라는 건가? 티칸샴 과르과르도 하프추 과리 하스카완타 하프추 과르산차 마치쉬 과르 구 디수 하스카완타 마치쉬 과르 우루심 샤나르쉬 우 아르쉬 마치샤유 마디 발티 히나차 두 하스카완타 부하 뭐지? 이건가? 핏빛 송곳니 검지 호랑이 사냥 기들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미션을 준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릴 수 없을 텐데 가능한 건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죽이면 기다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빠른 이동을 해서 갑시다. 빠른 이동이 근처에 없네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갑시다. 검치를 기다리면 역밥이를 버려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강한 동물이 있으면 약한 동물은 보이지 않는 법. 이것이 대포켓몬 시대입니다. 녀석도 교체가 안 되려면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느샌가 이제 식충이 돼가고 있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올라갑시다. 자, 자, 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주죠. 정말 팔의 근육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고 싶네요. 다행히도 가는 길이 쉽게 덩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어디선가 어떤 포식자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갑시다. 너무 평화로우니까 기분 이상하네요.
여긴 빨리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야수의 지배자 사냥이 근처에 있습니다. 잠깐, 이거 밤에 와야 되나? 설마?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제가 지금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벌들이 저한테 뛰어들었는데, 자, 정말 당황했어요. 저건 근처에 동물들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원래 모든 건 배우는 거죠. 녀석이 밤에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가는 길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기 힘들어 보여요. 아, 저기까지 갈고리가 있네요. 이런 편리할 수가. 역시 이 갈고리라는 것은 그 어떤 게임에서도 필요한 존재죠. 특히나 이런 험난한 생존 게임에서 말이죠. 다 왔습니다. 그냥 이 앞에서라도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시 또 온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하네요. 자, 근처에 쉼터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밤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자고 싶네요. 이렇게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정말 대자연의 시대죠. 경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이렇게 산과 함께 눈이 있고 그 위에 빙하와 구름이 함께한 이것이 기원전 만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뛰어내리면 완성이라고요? 저기서 뛰어내린다면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완벽한 생존왕이죠. 여기서 뛰어내려서 산다면 정말 영상 클립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해 보이네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에 쉼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쉼터가 있다면 지친 사람들이 밤이 돼서 여기서 잠을 자다 녀석에게 먹혔겠네요. 일부러 쉼터를 만들어둔 거일 수도 있어요. 영리한 밤이 아니어도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해질녘에 길들이십시오. 어차피 가다 보면 해가 지겠죠. 그냥 여기 있다 보면 밤이 되면 녀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점프네. 지금 저녁바비가 밀었습니다, 저를. 아니, 지도같이 밀어서 떨어졌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떡하라고. 아, 다행히 올라갈 수 있네요. 당황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밀렸어요. 점프!
됐어요. 계속 갑시다. 역시 호랑이 굴입니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굴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오소리가, 아니 올빼미가 소환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저녁밥 이를 고기 방패로 씁니다. 안전합니다. 저 위쪽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전하네요. 여기 모닥불이 있네요. 무서우니까 화살에 불 붙이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자, 천천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리거든요. 제가 생존 게임은 좋아하지만 물 공포증이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자. 다 왔어. 여긴데 저 위네요. 저희 부적원인가 보네요. 쿠스바 마르티. 아유! 간다! 하살단단 라하이구알 갈삼. 매첸. 단서를 이용해 핏빛 송곳니 검치 호랑이를 추적하십시오. 야수의 지배자 사냥. 소형 지도의 수색 구역에는 위대한 짐승이 남긴 단서가 있습니다. 위대한 짐승 중 일부는 길들이려면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사망하는 경우 위대한 짐승이 입은 피해는 다음 사냥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먼저 싸워서 이기라는 거네. 무조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녀석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원기 느껴져요. 저긴가? 계속 갑시다. 자, 모닥불 피우고 여기 쉼터가 있네요.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그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보급받지 않고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템이면. 과연 사자는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땐 여기서 검치 호랑이를 잡아도 저희 저녁밥이를 뇌물로 대가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자 호랑이를 바꾸면 이득일까요? 확실한 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녀석의 발자국이네요. 미친.
이건 미쳤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서서히 죽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보도록 하죠. 눈물나기도 여기서 재규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을 꺼낼 순 없어요. 우리 저녁밥 위에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조사하라네요. 어? 녀석이 흔적입니다. 내장을 잔인하게 빼먹었어요. 왼좌족은 전철 죽는 언덕 아래로 피 넘친다. 계속 내려갑시다.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사람을 먹어 치우다니. 제가 생각하는 동물의 진정한 잔인성은 사람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에 따라 갈린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물은 염소나 늑대 혹은 매머드 이런 살코기들이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을 땐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만 사람은 재미로 잡아먹거든요. 이쪽인 것 같습니다. 갑시다. 여기 뛰어야겠네요. 하! 대체 이 녀석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갔을지 궁금할 정도네요. 여기서 이걸 점프를 해서 바닥으로 간 것 같은데 피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사람 시체를 들고 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녀석을 따라가는데 하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낙하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우담 브라슈과 하사리아. 우담족의 피도 있네요. 우담 바르콘 니 바르슈. 아, 여긴 좀 위험하겠는데 괜찮습니다. 자, 저는 생존 유튜버니까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볍게 내려줍니다. 저기서 절대 점프를 하지 마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놀라셔서 점프를 하신 분은 다시는 생존 게임을 키지 마세요. 생존 게임이 내는 모독입니다. 내려가죠. 저기 다시 단서가 있습니다. 저 우담족이 시체인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다리가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어어 깜짝이야. 어어어 뭐야 왔어. 야, 나왔어. 아, 오소리가 자 지금 검치호랑이를 따라가는데 오소리가 나왔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뭐야 왜이래. 자, 근데 중요한 건 좀 오소리한테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소리 데미지 상당히 세네요. 저 어디니? 그렇지. 자, 모처럼 한번 관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웬만하면 오소리가 더 상위 레벨이었는데 사자가 이겼어요. 때마침 또 오소리 가죽도 필요했는데 잘 되네요. 이렇게 야생의 세계는 순간적으로 또 다른 그런 포식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소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오소리는 이 게임에서는 가장 상위 레벨이죠. 동굴곰과 함께
가장 최상위 레벨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작다고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고기 많네요. 조금 재료를 더 만들고 가도록 하죠. 자, 아이템도 좀 개가고. 거의 피피 송곳니 검치 호랑이를 따라가는 게 맵 탐험이 되고 있어요. 활돈멍이가 상당한 놈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도 빗자국이 있네요. 여기서도 죽이고 저기서도 죽이고. 산인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에요. 자, 잠깐만. 이건 덮쳐야겠네요. 이건 덮쳐야겠습니다. 갑작스런 우담족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가라! 도대체 우담족은 인구수가 몇 명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때까지 한 100명은 넘게 죽인 것 같은데 죽이면 나옵니다. 됐어요. 스캔. 이쪽이네요. 어? 잠깐만. 또다시 오소리를 만났습니다. 자, 오소리 가죽이 필요하므로 저희 전역 바깥 일대일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부 다 고전하는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오소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저희 동굴사자가 저녁밥이가 피가 많이 달았습니다. 거의 지금 죽어갑니다. 안되겠습니다. 제가 참전해야겠습니다. 오소리가 너무 세네. 아! 말한 순간 처리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작은 놈이 이렇게까지 셀 줄이야. 무슨 피가 10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았어. 어우, 이거 뭐야? 이거 토한 거 아니야? 나와 우리 나이미노. 자스나 우리 위놈. 오래된 흔적이 숲길로 이어져 있다네요. 방향이 두 갈래인데 왼쪽으로 가봅시다. 어우,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내려가보죠.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단서를 이용해 피피 송곳니 검치 호랑이를 추적하십시오. 정말 이름도 무섭네요. 그냥 송곳니도 아니고 핏빛. 핏빛 송곳니 검치 호랑이. 제 발 두 개 합쳐진 것처럼 큰데 발은. 몸집이 얼마나 클지 궁금해져 갑니다. 정말 두렵지만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 하나 따주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저기 또 다른 단서가 있네요. 아! 놈이 여기서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가시를 밟은 것 같아요. 아! 말한 순간 또다시 오소리가 이걸! 저희 오늘 저녁 방향 굉장히 고전 중입니다. 도시. 오늘따라 오소리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놈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네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빨강색 풀이 다 됐습니다. 제대로 디디질 못해서 점프를 하면서 다니는 것 같네요. 왠지 거대 오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소리가 너무 세서 검지 호랑이가 왠지 오소리일 것 같아요. 오소리가 이 게임은 너무 사기입니다. 잠깐만, 오른쪽에 우담족이 있습니다. 조심히 가도록 하죠. 오소리한테 피피 송곳니가 다친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인정 인정 핵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오늘 아주 다 나오네요. 곰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만약 여기서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저 곰을 잡았을 텐데 여기서 템을 쓰긴 어렵습니다. 저도 템을 아껴야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죽여야겠네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를 거슬리게 할 거므로 바로 죽여줍니다. 하지만 곰은 살려두도록 하죠. 여기까지 와서 아이템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우담족이 상당히 많네요. 어?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간에 동물 한 마리가, 재규 한 마리가 인간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인간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부질이라는 거죠. 어디 갔니? 절대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석을 끝장내야 돼요. 생존의 법칙은 죽임입니다. 살려주면 언젠간 죽임당해요. 도망갔네요. 저기 있습니다. 근처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들이. 자, 여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다 모두 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됐어요. 검치 호랑이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살리면서 갈 놈이 아닌데 갑자기 가는 길에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피피 송곳니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그냥 놔두고 갔을 리가 없죠. 겁이 없다네요. 그런 상처를 입고 나서도 마을을 덮쳤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집을 뚫고 나갔네요.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여기서 이제